그 다음에 이제 형식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몬드리안 그림,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몬드리안 그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고, 이게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193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네요. 교과서에도 많이 봤고, 이브생 노랑이, 이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패션에 이렇게 도입을 하죠. 그래갖고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브생 노랑의 그 패션 중에 의상 중에 이 몬드리안 옷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몬드리안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 익숙해요. 심지어는 책받침으로도 나오고 스케치북 표지로도 나오고 그런데. 솔직히 이 문드리안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뭐지?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막막해요.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하지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예술을 어렵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쵸? 예술을 어렵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언제부터냐면 바로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이 어렵다고 말이 되는 것이 실제로는 바로 이때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에 이게 20세기 초에 추상주의가 발발을 합니다. 인상주의가 지나고 인상파가 지나면서 후기 인상파가 되고 후기 인상파에서 그 유명한 세잔이 나오면서 많은 후배들한테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면서 이제 입차파도 나오고 초현실주의도 나오고 근데 여러 가지 양상들이 막 펼쳐지는 그 과정에서 추상주의라는 것이 발전을 하는 거죠. 이 추상주의가 발전을 했을 때 이들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도 정말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실제로 뭐라 그럴까? 이 감정을 마구 표출하는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나는 그림으로 표현을 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대로 모방하는 거, 내 감정 그대로 표출하는 거 아닌 그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나는 표현을 하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추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추상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추상주의 하면 딱 떠오르는 게이 몬드리안과 여러분들 많이 이름 들어봤던 칸딘스키예요. 그쵸? 그래서 몬드리안은 이게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몬드리안은 차가운 추상을 했고 칸딘스키는 뜨거운 추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칸딘스키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듣다가 저 음악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몬드리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상적으로 있는 거, 이렇게 이건 다 거짓이니까 떼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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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본질을 찾아서 끝까지 쫙 들어가 보면 결국은 뿌리박은 보이지 않는 그 기하학적인 이런 것만을 그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들은 지금 아까 이제 잠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이 부지불식간에 갖고는 그 예술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술관이 뭔가를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정 대표님께서 아, 우리들 일반인들이 예술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예술관 같은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예술관이 있어요. 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했어요. 말하자면 아까 누군가가 그림을 그린 걸 보고, 와, 정말 사진보다 더잘 그려서
진짜 감동이다 했을 때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술관 모방론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 정말 저거는 내 감정하고 너무 똑같아. 내 감정을 어쩌면 저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아, 반 고흐의 그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내 감정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표현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방론이든 표현론이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때 뭔가 좀알것 같은데 이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몬드리안 그림 같 아직 이제 이게 형식론인데 몬드리안 그림 같은 곳으로 들어왔을 때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러한 그림은 여기에는 왜냐면은 어떤 것들이 그 뭐라 그럴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당황하는데 이것을 받쳐줄 만한, 낭만주의가 막 감정을 표현을 했을 때, 그거를 받쳐줄 만한 예술 이론으로 표현론이 나왔듯이, 이렇게 몬드리안 같이, 칸덴스키 같이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는, 이런 것들을 점점점 일반인들이 볼때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을 그려놓는 것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이론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예술 이론이 말하자면 형식론입니다. 이 형식론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 형성론이라는 것은 제가 이거를 조금만요. 형식론을 이렇게 그 예술 이론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미국의 그 저기 미술 어그 평론가인, 그러니까 미술 평론가인 그린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린버그 같은 경우는 무엇을 주장을 하느냐면 예술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동안에는 무엇 그 사실을 그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였다. 2차원의 평면에다가 3차원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끔 그림으로 그려주어서, 우리들이 사실은 속았던 것이다. 환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림은 그런 게 아니야. 그림은 실질적으로, 평면이잖아. 2차원이잖아. 그러니까 2차원에서 2차원으로 보여지는 걸 그려야지 되는 거야. 그림의 평면성을 주장하면서 이 형식론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론의 이론을 딱 생각하면은 저는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건축 설계도면 같은 거예요. 건축 설계도면 같은 거는 집을 짓기 위해서 입체적인 집을 짓기 위해서 도면에다가 평면으로 그림을 이렇게 펼쳐놓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속이지 말고 2차원의 종이 위에 그 평면성에다가 그 평면적으로 펼쳐라. 그래서 3차원의 세상을 담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2차원의 세계를 표현을 할때 눈속임하는 거 하지 말고 3차원의 그 세계를 평면적으로 그리는 것이 진짜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추상주의를 이렇게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론으로 예술 이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철학으로 간 거죠. 관념론적인 사고를 예술로서 표현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는 예술이 그동안에 고전주의까지만 해도 종교적인 거를 세상의 외부적인 것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그걸 이상화시켜서 종교의 어떤 신비적인 것을 고양시켜주는 어떤 교훈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로 심리적인 걸로 갔다면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관념론적인 철학의 문제를 예술에서 표현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표현론과 모방론에 익숙해져 있는
현상적인 것, 보이지 않는 형이 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 물질적인 세계의 현상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예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예술이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예술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예술이 너무 어려워, 어렵다, 일반인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린버그가 하는 이야기가 예술을 위한 예술을 해라. 밖의 것과 소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술을 위한 예술, 너만을 위한, 2차원에서는, 3차원의 세계가 2차원으로 돌아오려면, 3차원은 2차원에 맞춰야지. 이러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 추상적인 예술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현대 예술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이론, 예술 이론을 바탕을 우리는 형식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표현해 주는 것, 그걸로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순수한 균형미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2차원의 평면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러나 사실 그린버그 표현에 의하면 실제로 그 추상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인상파들이 그렸던 그림 또한 평면적인 거였잖아. 내가 느껴진 것을 그냥 그때그때 순간순간 표현하는 바로 인상주의에서부터 사실은 평면성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야. 인상주의가 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림, 피카소의 이게 새 악사라는 그림인데, 입체파 같은 거. 예, 피카소가 그린 이 입체파 같은 것들도 실제로 큐비즘도 평면성과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풀어내잖아. 앞면 뒷면 다 풀어서 그려지는 거. 이렇게 되면서 추상이 나와서 이그 추상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무엇으로 발전이 되냐면 추상 표현주의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추상 표현주의 하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 마크 로스크 같은 사람들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1960년대까지 실질적으로 그 20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를 때까지 이 모더니즘 예술관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게 이제 미니멀리즘이 나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예술 파들이 쫙 나와요. 추상 20세기 초에 이제 그 저기 극성을 부리면서 발전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또 이게 이렇게 차오르니까, 아니 그렇게 꼭 그렇게 그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무겁고 형이 상학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예술이어야지 되는 거야?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서 예술은 이제 일반인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반기 들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한, 앤디 워홀 같은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팝아트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릴린 문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었죠. 실크 스크린으로 색깔 바꿔서 쫙 보여주고, 코카콜라 병쫙 찍어서 이렇게 저기 실크 스크린 찍어갖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래비티 미술, 그러니까 낙서 같은 거, 키스 아이런 같은 사람들이 막 벽에다 낙서를 하고 만화 그림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들을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새로운 예술이 막 발전을 해요. 하여튼 이제 그동안의 이 예를 보면은 새로운 예술이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나와야지 될거 아닌가요? 이 새롭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예술 이론이 나와야지 될것 같죠? 고전주의가 발달했을 때 모방론이 나오고, 낭만주의가 발달하면서 형식론이, 아니, 표현론이 나오고, 추상주의가 발달하니까 예술 이론으로서 형식론이 나와서 그들의 예술 이론을 뒷받침해줬으니까. 이렇게 팝아트나 뭐 이런 새로운 장르들이 여기저기서 팍 터지듯이 툭툭툭툭
터졌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